3.11% 광주에서 쌍둥이나 새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입니다. 지난해 12,500명 정도 태어났으니까요. 한 370명 정도가 쌍둥이였던 셈입니다. 혹시 쌍둥이나 새쌍둥이를 낳고 출산 축하금은 받으셨나요? 광주시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10만 원이 오른 60만 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새쌍둥이를 낳을 경우에는 1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둘째에부터 줬던 축하금을 첫째만 낳아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이로써 첫째 아이는 5만 원, 둘째 아이는 15만 원, 셋째 아이는 55만 원으로 축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성 장애인에게 줬던 축하금은 다른 유사한 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남성 장애인으로 대상이 바뀝니다. 카드 뉴스였습니다.